기자수첩 안재용입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이 한창인데 한국의 금메달 리스트의 폭탄 발언으로 또 시끌시끌합니다. 바로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 며칠 전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승한 직후 앞으로 대표팀과 함께하기 힘들 수 있다는 폭탄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28년 만에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입니다. 이 기쁨을 만끽해도 좋으련만 안 선수는 스스로 험난한 길을 택했습니다. 왜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내용 많은 얘기들이 오가지만 다섯 가지로 저희가 총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안세영은 금메달을 딴 직후 왜 이런 폭탄 발언을 했을까? 두 번째, 안세영이 이 같은 발언을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세 번째, 안세영이 제기한 협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네 번째, 이런 안세영의 발언이 다른 선수들에게 혹 괜한 피해를 주지는 않았나?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대표팀을 떠날 수 있겠다고 했는데 그 상태로도 안세영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과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딴 직후에 왜 이런 폭탄 발언을 했을까요? 일단 단식 결승에서 중국의 허빙자오에게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취재진을 만났으니까는 마냥 기뻐도 좋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 이제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다라고 일단 말문은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가장 생각나는 순간을 물었을 때 금메달이 결정되는 순간 이런 게 아니라 아시안게임 끝난 이후 부상 때문에 못 올라설 때라고 부상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너무 안일하게 협회에서 해준 것, 그래서 대표팀한테 조금 많이 실망을 했다.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이랑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7년 동안 정말 많이 참았다고 했는데 올림픽에서 우승하고 싶고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 하나는 내 목소리에 힘이 실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왜 금메달을 딴 직후냐? 이때 대중이, 국민이, 언론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일 때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축복받아야 될 자리에서 스스로 이런 폭탄 발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안세영 선수가 이 같은 발언을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상을 얘기했죠. 부상이라고 하면 이거는 선수 생명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전도 유망한 선수들이 부상 하나 때문에 평생을 일궈온 모든 걸 내려놓고 은퇴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게 안 선수의 주장이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상을 겪은 상황에서 협회에 크게 실망했다.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처음에 오진이 났던 순간부터 계속 참으면서 뛰었다. 지난해 말 상태가 더 악화됐다. 그래도 참으려고 했고 트레이너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했는데 중요한 거, 이 트레이너는 이번 올림픽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안 선수의 심리적 부담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수 보호입니다. 자, 추후에 안 선수가 SNS 통해서 또 글을 올렸어요. 숙제를 끝낸 기분으로 좀 즐기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도 없이 저의 인터뷰가 또 다른 기사로 확대되고 있어서 저의 서사는 고비고비 쉬운 게 없다고 했고요. 그 끝에 선수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떠넘기는 협회나 감독님의 기사들의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선수들이 보호되고 관리돼야 하는 부분, 그리고 권력보단 소통에 대해 언젠가는 이야기 드리고 싶었는데 또 자극적인 기사가 재생되는 부분이 있다. 선수들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임을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나를 보호해달라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금메달을 따서 내 목소리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줄 때 협회가 향후에 이 배드민턴을 치게 될 대표팀에 합류하게 될 모든 선수들을 조금 더 보호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일종의 총대를 메고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불편하지만 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안세영 선수의 발언이 혹시 이번 올림픽에 함께 참가한 다른 선수들에게 불편함을 주진 않았을까 하는 거죠. 자, 왜냐면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혼합복식 김원호 정나은 선수는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또 박수를 보냈었죠. 자, 근데 기자회견에 두 사람은 참석했지만 안 선수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 선수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김원호는 우리는 훈련 파트가 나뉘어져 있다. 왜냐면 여긴 복식이고 안세영은 단식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느끼지 못했다. 다만 기사가 나와서 선수단 분위기가 좋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서 한 발 물러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나은 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일단 안세영과 관련된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파리에 오면서는 실력보다는 컨디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몸이 좋지 않으면 충분히 쉬면서 컨디션을 관리했다고 짧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본인은 케어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 입장에서는 축제인데 제대로 축하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 분명 안세영 선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아예 없지만 않습니다. 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안 선수는 지금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안 선수는 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축하를 받아야 하는 선수들이 축하받지 못해 미안하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자세한 것은 법무팀과 상의해야 한다. 한국에서 입장을 얘기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 불거진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물론 진실 여부는 따져야 됩니다. 안 선수의 주장이 100% 맞는지 아니면 협회도 분명히 할 말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안세영 선수의 문제 제기는 향후 한국에서 배드민턴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들에게 그들이 더 좋은 토양에서 운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발전적 방향의 문제 제기였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안세영 선수가 제기했던 협회의 구체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선수 관리 문제, 부상 관리가 소홀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럼 배드민턴 협회 입장도 하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양쪽 입장을 다 들어야 되니까 일단 김태규 회장은 언론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협회는 안세영의 부상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다했다, 할도리를 했다는 거죠. 올림픽 전 유럽 전지훈련에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 한의사를 파견했다면서 부상에 대한 첫 검진에서 오진이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회 자료를 보고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야겠지만 처음 검진을 받은 병원이 안세영의 전담 트레이너가 근무하는 곳이었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것이라고 현재까지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즉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해주는 병원에 가서 그렇게 받은 게 아니라 아니 안세영 선수가 믿고 있는 트레이너가 일하는 근무하는 곳에서 그런 진단을 받았던 거였다라고 협회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거죠. 자, 양측의 입장이 서로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다 면밀한 해명과 또 해석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복식 위주라는 거예요. 안세영 선수는 단식만 뛴다고 선수 자격을 박탈하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협회가 모든 걸 다 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 배드민턴이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메달 하나밖에 나오지 않은 걸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지 않나 싶다라고 저격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게 본인이 단식이 주 종목이니까 단식에 좀 더 신경을 안 쓰는 것을 탓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용대 선수 아시죠? 앞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이용대 배드민턴 선수가 지난 8월 1일 공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대호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메달을 따고 싶어서 복식을 하게 됐다.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 배드민턴이 복식으로 다 금메달을 땄다. 제가 단식도 잘했는데 저도 금메달을 따고 싶다는 생각에 복식으로 출전을 하게 됐다. 난 단식도 잘하지만 복식의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복식에 대해서 조금 더 협회가 지원을 하고 체계적으로 어떠한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식을 하게 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단식, 복식 다 출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체력 소모가 너무 크다. 복식과 단식 같이 하는 건 너무 힘들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배드민턴은 체력 소모가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한 종목에 집중을 해야지 단식, 복식 잘 친다고 둘 다 내보냈다는 체력이 고갈돼서 이도저도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둘이 치는 거랑 한 명이 치는 거에 동선도 다르고 전략도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고 각각에 맞는 코치와 감독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단식이 주종목인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더욱더 아쉬웠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 외에도 불거졌던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지난 2018년 11월 SBS 보도입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임원진이 국가대표 선발에 개입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또 2018년 7월 중국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참가를 위해 협회가 작성한 예산서를 보면은 선수 6명이 출전하는데 임원이 무려 8명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을 타는데 임원진은 전원 비즈니스석을 탔고 그래서 비용이 2배 가까이 들었다는 거죠. 누가 봐도 선수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고 선수 보호가 중요하고 선수들을 위해서 경기에 나가는 건데 그들은 이코노미석을 주고 그리고 똑같이 이코노미석을 탔다면은 아 이거는 협회가 열악해서 돈이 없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임원진은 비즈니스석을 타고 그리고 선수들은 이코노미를 탔다? 뭐 노약자 우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뭐 연배가 많고 노약자 우대라고 얘기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분명한 기록 경기고 승패가 걸려 있습니다. 이기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는 그 선수들의 환경을 가장 좋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맨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안세영 선수는 대표팀과 함께하는 마지막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대표팀을 떠난다는 건데 안세영 선수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하지만 이게 운이 작용이 아니라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배드민턴을 가장 잘 치는 사람이니까 금메달을 딸 확률도 가장 높았고 그래서 결승전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런 안세영이 대표팀을 떠난다? 이걸 두고 은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직접 얘기를 합니다. 은퇴라는 표현으로 곡해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안세영 선수의 은퇴는 선수 은퇴가 아닙니다. 대표팀 은퇴. 더 이상 대표팀에서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팀이 아니면 다음 올림픽은 어떻게 되나라는 물음에 대해서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 단식과 복식은 엄연히 다른데 선수 자격을 박탈하면 안 된다. 협회는 모든 것을 다 막고 그러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규칙에서 과연 대표팀을 떠난 안세영 선수가 세계 랭킹 1위로서 다음 LA올림픽에 참석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배드민턴 선수들은 프로가 아닌 실업팀 소속입니다. 각자의 소속 실업팀이 있어요. 근데 일단 국가대표로 선발되면 1년 중 대부분은 국제대회 기간에는 협회가 관리하는 대표팀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팀을 나와 개별적으로 훈련을 해도 개인 자격으로 이 세계 배드민턴 연맹 주관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국적을 갖고 출전해야 되는 올림픽 아시안게임에는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소속의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국가대표를 선발해 팀을 구성하는 주체가 배드민턴 협회라는 거죠. 즉 협회에서 인정하지 않으면은 태극마크를 달 수 없고 이렇게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면은 당연히 이 국적을 갖고 출전하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의 대표 선수로는 활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를 넘어 이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는 선수가 나온다면 이건 최초라는 거예요. 이 최초 사례가 나오려면 그 역시 그 자격 기준을 협회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협회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협조가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공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렇게 개인 자격으로도 국제대회에 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표 활동 기간을 횟수로 5년 이상을 해야 되고 이거는 당연히 안 선수는 해당이 되죠. 중요한 건 그 연령입니다. 여자는 만 27세, 남자는 만 28세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2002년생이에요. 대표팀을 만약에 나가게 되면 2028년 26살입니다. 즉 LA올림픽이 열리는 2028년에 만 27세가 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이 나이 조건이 충족이 안 돼요. 즉 대표팀을 떠나서 안세영 선수는 LA올림픽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규칙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서 안 선수가 대표팀 안에서 어떤 변화를 모색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밖에서 훈련해도 최종 국가대표를 뽑을 때 실력에 따라서 그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꿔야 되는지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후 이제 안 선수가 입장을 내고 협회 측도 입장을 내고 문체부, 더 나아가서 정부도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라고 했으니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이 부분도 계속 취재 후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